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1억 빚지고 나서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어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 라면서 영상을 남겼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흐른 것 같아요. 사람이 거짓말처럼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이 사건 자체가 해결난 것도 아니고, 나에겐 여전히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느낀 것들, 그리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서 이 마음을 다잡고 지금에 왔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크기가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고통이 최고조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 고통을 죽어서야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간 지나면 진짜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건 빚졌다라고 처음에 소식 접하고 막 충격 먹었을 때한100 정도로 고통이 다가왔다면 지금은 그 고통의 크기가 10? 20? 10? 요 정도예요. 가끔 진짜 간혹 가다가 딱 생각나면서, 아, 약간 쓰라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이런 고통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중 하나는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랑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두 가지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일어났지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내가 이 빚을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허망한 돈인 것 같아서 그게 괴로웠는데 어쨌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좀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더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사실 1억은 진짜 누군가에게는 며칠 만에도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안에도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아, 내가 이거를 아, 5년 뒤에 갚을지 언제 갚을지 이게 앞이 안 보여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믿음대로 진짜 몇년 뒤에도 계속 갚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이 싫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 1년 안에도 빚 1억쯤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왜더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1억이 한 번에 빚이 져서 그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차라리 뭐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아마 될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쪽에 이자 막 16%, 20% 막 이렇고. 그래서 제가 더 움직이고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밖에 나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정말 우울증 걸리고 나 이대로 삶을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힘들어 했다면 내가 지금 과연 극복을 했을까? 위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거를 기회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아, 이 빚이 내 거다. 그러면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돈을 벌수 있는 수단들이 나에게 왔어요. 사실 이전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한 거였지만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조금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때인데 이 일을 계기로 이 빚을 진 사건을 계기로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라는 목표가 뚜렷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움직일 순 없었고, 또 진짜 그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부수입이 6군데란 말이에요. 한 달에 뭐 작게는 한 군데에서는 뭐 2만 원,
뭐 여기서 한 10만 원 요렇게 소소하게 들어오지만 아 여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영역들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아, 이 사건들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진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희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남,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선은 나에게 좀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뭐 돈들 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진짜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이 그냥 올라와요. 진짜 아 내가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함 플러스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관점의 변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그전에는 작업치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작업치료사 이외에는 다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배운 게 이거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다른 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 쪽으로 어쨌든 무언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느끼니까 그게 또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게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진짜 이렇게 저처럼 뭐 빚을 져서 너무 힘들다.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10가지 정도 적어보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도 적어보고 그렇게 적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야 어떻게 됐든 여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계획을 짜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꼭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뭐 빚진 것뿐 아니라 엄마 조현병이라서 여전히 안 좋아요. 하루하루 오락가락하고. 근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 이 멘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마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위기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